이제 자기가 현장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을 줬고요.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도 저번 해결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질문 해결이죠. 이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오래 줬으니까 야간 촬영하게 될 일이 있는데 소니 FX3 카메라를 쓰게 됩니다. 단편 영화 촬영인데 제가 촬영 담당으로는 처음이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카메라 설정값이나 촬영에 대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기술 계열 22학번. 네, 22학번이면 1학년이에요. 1학년? 얼마나 걱정되어 있어요. 질문 이제 들으셨죠? FX3 이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야간 촬영하려면 일단 렌즈를 밝은 렌즈를 선택해야겠죠? 밝은 렌즈가 뭐죠? 뭐 이제 조리개 값이 많이 조리개 수치가 적은 게 써 있는 렌즈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 보통 뭐 캐논에 있는 L 렌즈 계열은 2.8부터 아니면 그 밑에 단렌즈는 훨씬 더 밑에 있겠죠. 그렇게 시작은 하게 되는데 일단 렌즈를 밝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 그 다음 것들을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네요? 지금 예 FX3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소니에서 나온 G 렌즈 계열에 있는 줌 렌즈 2470에 2.8 렌즈 뭐 이거를 사용을 기본 렌즈니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데 야간에 찍는다 되도록 야간에 찍으면 안 되는데 밤 시인의 느낌을 살려도 라이트를 쳐야 되니까 아니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치는 거 아닌가? 밤 시인에서? 아 쳐요? 하여튼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뭐 그쵸 말씀해 드리고 모르면 제가 또 촬영 감독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 왜냐면 일단 하고 들어갈까요?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예.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안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안 받으면 바로 녹화 종료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녹음을 해라. 아, 네, 감독님. 아유. 자, 우리 촬영 감독님 바쁘세요? 아, 예. 지금 장비 테스트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네. 지금 못하겠네 아 어떤 질문이신가요? 짧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녹화 중이고요 네 자 야간 촬영을 하게 될 일이 있는데 소니 FX3 카메라를 쓰게 됩니다 단편 영화 촬영인데 제가 촬영 담당으로 처음이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카메라 설정값이나 촬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방송기술 계열 1학년 그 학생분이 질문을 했는데 네. 우리 뭐 간단하게 촬영 감독님으로서 뭐 좀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실제로 촬영하는 장소 컨디션에서 그 FX3를 만약에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그 노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실제로 모든 게 준비된 상황에서 촬영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으니까 만약에 된다면은 그런 비슷한 컨디션을 가진 환경에서 테스트 레코딩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먼저 그 상황에 가서 그 네. 어두운 상황에 가서 촬영을 먼저 해보고 네. 편집으로 좀 들어와서 그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해봐라. 네, 일단.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설정 값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조언 없나요? 거기가 좀 어두운 곳인데 FX3를 쓴다. 근데 그 촬영 감독님이 DI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면 네. 강도를 올리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어차피 조명을 하실 거잖아요. 사실 질문에 조명 얘기가 없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 많이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ISO를 뭐 최대한 이 이상은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있나요 혹시? 아 일단 기본 800은 없고요. 아 기본 800? 네. 그 이상 3, 넣으면 안 좋아요? 3200까지는 괜찮은데. 아 3200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제 그거 노이즈를 잡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그걸 전혀 몰라서. 아, 그럼 3200인데 노이즈 생기면 후반에서는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는 있죠. 아, 그렇구나. 3200이 마지노선이네. 예,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찍어서 나중에 그 또 다른 문제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아, 그냥 800. 800이 안전하다. 그럼 800. 네. 그럼 네. 800 선에서 이제 조명을 키던 물리적으로 보강을 해서 찍어라.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럼 혹시 다른 설정은 있나요? 혹시 바쁘시니까 좀 제가 빨리 물어볼게요. 어, 그 어차피 로그로 찍을 거니까. 네. 로그로 찍고 나머지는 설정이 크게 없어서. 로그 말고 그냥 여기서 표준으로 찍으면요? 아, 표준으로 찍으면 네. 언제 거예요? 아, 힘들다. 어, 그렇구나. 어렵더라도 네. 로그로 찍어라. 뭔가 그 나중에 수정 가능한 범주를 유연성이 있는 그 네. 그걸로 세팅을 찍는지 어렵더라도 일단 찍고 난 다음에 해결 방안은 그때 가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 굳안 되는 걸 세팅했다가 진짜 안 되면 굳이 에펙스 3 쓰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어. 그럼 뭐 조리개나 뭐 셔터 스피드에 대한 조언은 없나요? 아, 그거는 한번 그 나중에 그 촬영하는 이 그 컨셉을 한번 굳안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보통 기본적으로 뭐 24도 곱하기나 셔터는 거의 50 기본으로 놓고 찍을 거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뭐 조리개야 여냐 닿느냐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예. 근데 어차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 다 열고 찍으실 거예요. 어차피 밤이니까. 그래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뭐 당부해야 될 말 없나요? 어, 일단 감도만 건드리지 마세요. 감도만 건드리지 마세요. 들킬 수 없다. 감도는 800. 네. 로그로 찍고. 로그로 찍고. 감도, 네. 감도는 좀 건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그 찍게 되면 약간 좀 부족해 나오니까 레퍼런스 모니터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나머지는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바쁘신데 감사드리고. 네. 촬영 잘 하시고. 무슨 촬영해요? 오늘 그 뭐지?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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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일 뭐지? 자기가 뭘 찍을지 몰라. 삼성 제일 뭐지? 아, 알려줄 수 없는 건가? 이게 센스가, 우리 센스가 없는 건가? 아, 센스가 제일 어떤 거죠? 촬영하는 거 찍어가지고. 아, 레카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광고예요? 뭐 뮤직비디오에 뭐예요? 아, 뮤직비디오를 찍는 데입니다. 하여튼 바쁘신데 감사드리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약간 정보가 더 많으면 디테일하게 그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에 어떤 장소, 그러니까 뭐 이런 사진을 혹시 첨가할 수 있으면 사진을 좀 넣거나 뭐 그 공간이 얼마나 큰지, 그럼 몇 시에 찍는지, 뭐 주변에 뭐 가로등이나 뭐 그런 불빛이 있는지 아니면 실내면 뭐 창문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서술해 주시고 뭐 어떤 씬,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를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씬을 찍겠다 뭐 그 정도만 적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여기서 조언해 주는 것처럼 셔터 스피드 50분의 1초 놓으시고요. 조리개는 어차피 밤시 야간시니까 다 열 거 아닙니까? 열고 ISO 800 놓고 그 다음에 로그로 찍어라. 그 나머지 거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는 조명이나 다른 걸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뭐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텅스텔 라이트라든가 데이라이트를 가져가서 이제 그 조명을 보강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 적정 노출 혹시 모자르면 이제 그 좀 어둡겠지만 그거를 뭐 후반에 가서 이제 다시 밝힐 생각을 하고 하시라는 거죠. 그게 딱 이 질문에 대한 답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막 그런 로그를 어떻게 선택하냐 뭐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 왠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FS3 그 3도 이거 대여하시면 만져보세요. 많이 들어가셔서 설정해보시고 같은 기본 같은 물건 놓고 그거에 대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변화를 느껴보시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FS3 다른 그 유튜브 보시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 그 저 이거 설명해주는 이렇게 되게 잘 설명해주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기능적으로 거를 숙제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체감해야 돼요. 예.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촬영 감독이 되게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테스트 촬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예. 퇴촬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연습을 안 하죠, 솔직히. 조금 약간 저도 그랬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렉 버튼 누르고 그냥 녹화되니까 뭐 그냥 찍히니까 뭐가 나오니까 뭐라도 이게 우리가 마치 막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막 그 춤추시는 분들이나 랩하시는 분들 잘하시잖아요. 그건 왜 잘해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춤추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연습을 하느냐 사실 안 하거든요. 피디님 연습 좀 하세요? 나름 말투가 내 말투를 좀 따라하네. 컨셉이 겹치잖아요, 피디님. 아니 연습이요? 연습은 왜? 자꾸 흡수를 하시는데 끝날 때마다 하죠. 자기 컨셉을 좀 지켜주세요. 네? 절 따라오지 마시고. 아니 농담이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요. 반성해야죠. 네. 오늘부터 매일매일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찍어본 사람이 찍어봐야 알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뭐 책에서 나온 말인데 그거 들어본 적 없어요? 말을 해주셔야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있잖아 누가 카메라가 아닌데 사진에서 그 뭐 스승님 제가 뭐 사진 찍는 거에 재능이 있어옵니까 이랬더니 스승님이 그랬대잖아요. 네가 한 3만 롤쯤 찍어보면 너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이다. 또 시나리오 책에서는 스승님 제가 시나리오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가 한 만 신 정도 쓰면 너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이다. 하여튼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딱 뭐 그럴싸하진 않은데 하여튼 연습의 중요성 때문에 그 테스트 촬영에 대한 그 중요성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걸로 단편 영화를 찍는다면 그렇죠. 저도 가보겠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네. 일단 가서 이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해야 되고 저 촬영 감독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저 후반에 넣어볼 것 같아요. 다빈치 리졸브 그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공짜거든요. 물론 이제 정품 뭐 기능이 많은 거는 유료지만 그 기본적인 거는 지금은 무료예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다빈치 리졸브에 들어가셔서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 어떻게 하는지를. 그럼 거기다가 자기 소스 집어넣어보고 아웃풋 대략 나올 수 있는 그 아웃풋을 확인하는 거죠. 눈으로. 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네. 아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혹시 연출분이 계시면 연출한테 보여드리면서 야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 씬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괜찮겠니? 그러면 뭐 둘 중 하나겠지. 미쳤어? 야 이거 안 되지.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보강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연출한테 야 그러면 노이즈 너무 끼면 조명 들어가야 돼. 예산이나 아니면 그런 걸 투입해서 조명 바짝 쳐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아무 그런 뭐 없이 그냥 딱 주위 여기 땅 해가지고 뭐 가서 이거 배터리 넣고 전원 들어오고 누르면 렉 되니까 그냥 그때 가가지고 가서 뭐 누르고 뭐 이러면서 하진 않으시겠죠? 네.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나오고 하여튼 테스트 촬영 예산이 좀 있으시다면 테스트 촬영도 그 제작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네. 그러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두 피디님들께서는 이 카메라를 써보셨나요? 써봤죠. 쓰면서 뭐 꿀팁 같은 거 학생들한테 전해줄 건 있을까요? 꿀팁. 글쎄요, 저희가 뭐 영화에 써본 건 아니고 그런 뭐 일단 댄스 필름? 댄스. 근데 이거를 꿀팁이 아니라 이거를 있죠? 쓰다 보니까
여러분 CF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뭔지 몰라요? 샴푸 광고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빨리 돌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거 있잖아요. 촥. 뭐 연예인들 막 나올 때 아, 있잖아요. 커피 마실 때 정석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화면들? 고속 촬영 하여튼 그거를 할 때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얘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온도 체크가 뜨면서 한 15분 찍었나? 그런데 갑자기 깜빡깜빡거리면서 나 지금 뜨거워요 라고 해가지고 그 이상을 그냥 무시하고 찍었더니 꺼지더라고요. 저도 이 경험 있었어요. 어 있어요? 야외 촬영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 시간도 안 찍었는데 얘가 이미 열을 너무 받았다고 시키는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슬로우 킹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화질을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HD 사이즈 그죠? 그리고 4K라고 해가지고 4K 사이즈로 찍으면 4K로 선택을 하면 얘가 또 힘들어요. 또 그걸로 찍다 보면 또 얘가 온도가 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너무 자주 그런다. 좀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겨울이면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열을 좀 받아가지고 얘가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뭐야 온도가 뜨고 꺼질 것 같으면 꺼가지고 그래서 이게 배터리를 끼고 빼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시켜. 이거 어떻게 보면 팁 아니야? 그리고 다른 배터리를 낍니다. 네. 뜨거워지지 않은 배터리. 왜냐면 이제 배터리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얘가 되게 뜨거워져요. 그래서 얘를 다른 걸 끼죠. 이렇게 막 흔들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때 얘기한 거는 야 이거 무슨 아이스팩을 갖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얘네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방열판? 여기에 뭐야 뚫어놨어요. 이거 이 안에 팬이 있어요. 팬이 도니까 열이 빠져나오라고 빨리 여기다 팬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뭐 장비 리뷰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뭐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 제품을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좋게 잘 나왔고 뭐 장점이라 하면 이제 포커스 오토포커스가 오토포커스 잘 나와요? 네, 제가 본 카메라 중에 제일 좋습니다. 오토포커스 그리고 화질도 좋고 그때 이 전편인가 전전편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레드 얘기하실 때 촬영 감독님 이거 쓰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거의 스칼렛 수준으로 나온대잖아요. 거기다 나왔지. 오토포커스 잘 되지. 작지. 가볍지. 그러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죠. 싸지. 싸지. 이게 지금 여기 붙여놨는데 이게 750만 원이네요. 바디만. 뭐 렌즈까지 이렇게 하면 120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다 해서 뭐 이런 것까지 어찌 됐건 근데 좀 약간 그 열 근데 스칼렛 열 취약해요. 그것도 엄청 뜨거워져요. 네, 그것도 꺼져.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그래서 얘를 이분도 선택을 하시겠죠? 좋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고속도 되고. 고속도 이게 고속도 나중에 막 진짜 막 그 초고속 막 공이 날아가는데 막 그 실험 카메라 나온 거지 뭐 이런 거 있는 반면 또 그냥 슥 느낌 있고 그게 이제 프레임 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어떤 유튜버가요? 아니요 제가 찍어 놓은 게 이거 테스트 하느라고 그 저기 베스킨라빈스에서 주면 드라이아이스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제가 이걸로 찍은 거거든요. 그걸로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예요. 조명 없이 그냥 일광 그 자연광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죠. 또 라우아 렌즈라는 걸 껴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해본 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뭐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죠. 풀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작지. 그리고 포커스 잘 맞죠? 그다음에 노이즈도 굉장히 적게 나오니까 그리고 뭐 오디오가 필요하면 이런 것도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충분히 예, 뭐
안 쓸 이유가 없죠. 이게 지금 아마 다 이제 품절됐을 거예요. 소니 FS3를 국내 소니사에서 직접 바로 구매할 수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아주 핫한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연히 이거 써야죠.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저희도 이거 써요. 예. 나갈 때 이제 촬영 또 나가야 되는데 이걸 예 선호하죠. 퀄리티 괜찮고. 근데 막 확 비교했잖아 그때. 예. 같은 장소를 다른 카메라와 이 카메라 찍었는데 이제 그 카메라는 이제 물론 체급 차이가 있죠. 네, 이거랑 네. 이제 GH5를 놓고 똑같이 4K를 찍었는데 이제 굉장히 역시 이건 풀프레임이고 그거는 마이크로 포서드 이제 마운트다 보니까 훨씬 작은데 이제 아무튼 체급이 이거는 굉장히 큰 카메라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예. 면이 되게 크죠. 저거에 따라서 화질에 영향을 주죠.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크기에 따라서 네. 화질을 주는데 이유는 이제 작으면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넓으면 많이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FS3 카메라를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학년인데 FS3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럼 어떻게 쓰냐고 이제 물어보신 거겠죠. 제가 많이 써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셨을 테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각본 칭찬 됐나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슬레이트. 근데 이렇게 끝인사가 애매하게 이번에도 끝인사라고 해주시네요. 아니 뭐 그런 막 형식적인 거 아니 돼요. 그냥 뭐 네 뭐 다음에도 뭐 질문 달라 아니면 빡테크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저희가 사실 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쵸. 저희가 이제 진짜 이렇게 경력도 소개해 주시고 또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건 되게 고마운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이게 과연 도움이 많이 되실까? 그래서 저도 빨리 그 네, 반응을 보고 싶은 거죠.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네, 저희 다음 주에 첫 방송인데.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주 반응 보고 아 우리 PD님들께서 반응을 보시고 부족하다 이러면 바로 피드백 받아서 적용하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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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인사는 또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방금. 인사. 인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